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오늘 장윤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지만 외국인은 장중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고 내일장은 또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닥터스탑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의 주식닥터죠.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넷플릭스가 실적 충격으로 무려 35% 넘게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5% 상승한 2,7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다가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이 오늘 6천억 원 이상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8%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929선에서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2차전지주들의 강세에 돋보였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훈풍이 불었는데요. 특히 오늘 양극재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이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배터리의 원가 부담이 늘면서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관련 법제를 만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오늘 원전 관련주들로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지수 소폭의 상승 흐름 보인 가운데 이렇게 종목별 장세 두드러졌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첫 번째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내용이 지난주 제가 모임에 가서 강남의 지점장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는 제가 현직 트레이더, 그러니까 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과 점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반주도 한잔 했습니다. 이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은 하락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짧고 굵은 하락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합니다. 지금의 장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매매를 좀 쉬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반문을 했죠. 장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매수로에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매수는 느리고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 또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센장이 오고 있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집단들의 의견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장에 대한 관전평 첫 번째로의 내용은 연기금의 매수 흐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시장의 관전평을 말씀드리면서 연기금 투자자들이 최근 3일 연속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죠. 연기금에서 최근 10일 중 8일 연속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일입니다. 하루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자전 물량을 돌리는 과정에서의 그 마이너스 기록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보여줬는데요. 실제 장중에는 매수였습니다. 최근 9일 연속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금이 9일 매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연기금은 주식시장 그 매수 참여자 중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집단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연기금이라고 하면 4대 기금입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육공제, 그 다음에 군인공제 이 4대 기금을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기금은 자체 운용력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잘하는 집단에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매매 잘하는 집단의 성과에 의해서 추가로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운용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아서 운용하는 주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바닥점에서는 항상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투자자 동향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에서 연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시장을 평가해야 됩니다. 최근 10일 중 9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형태는 지난 2년의 기간 동안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기금에서도 시장의 바닥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형태에서의 오늘장 첫 번째로의 시장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량주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 성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군에서 삼성전기가 꽤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시장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과 순서를 알게 됩니다. 지난 3월 초에 어떤 업종이 움직였을까요? 2차전지입니다. 바닥 찍고 턴오버했습니다. 그럼 3월 중순에는 어떤 업종이 움직였을까요? 자동차입니다. 바닥지고 3월 중순에 턴오버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서 LG전자가 움직였죠. 전기전자가 움직였습니다. 4월 중순 움직인 종목은 뭘까요? 조선주입니다. 우리가 실적 안 좋다라고 레포트들이 계속 나왔지만 4월 중순에서부터 조선주가 치고 나갔습니다. 어제 오늘 어땠습니까? 철강주가 움직이죠. 시장은 이러한 순환 구조의 흐름으로 돌아가면서 주가의 제자리 찾기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평 키포인트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고요. 우량주 업종 내에서의 종목들 간의 순환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하여 말씀드리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관전평에 대한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기금이 8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바닥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제시해드렸고요. 자동차, 조선, IT 등 우량주 내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확인해 봤을 때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또 김내준 주식닥터의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이 현대제철이었는데 철강주들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네. 매주 다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 내에서 턴오버하는 주가의 반전 포인트 지점에 와 있는 종목으로 해서 다시 재추천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대제철, 지난 3월 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일정 부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량주 업종 간의 순환매 성격의 흐름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순환매를 읽을 때 다음 업종이 어떤 업종이 움직일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현대철, 철강 업종이죠. 흔히 시장에서 철강 업종을 얘기할 때 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후방산업이 뭘까요? 후방산업이 있다면 전방산업도 있겠죠.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최종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생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전방산업, 현대제철의 철강업종의 전방산업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조선, 건설입니다. 철강을 재련해서 자동차 회사에, 조선 회사에, 건설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자동차, 조선, 건설 회사는 그 납품된 철강을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죠. 주가는 항상 전방산업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전방산업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가 또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전방산업의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후방산업의 종목이 이후에 주가 탄력을 받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업종 3월 중순에 바닥 찍고 움직였죠. 조선 업종의 종목들이 4월 초에 바닥 찍고 턴 오버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당연히 철강 업종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현대제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실적, 성장성 대비해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PBR 0.3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현대제철의 지난주 타켓 포인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으로서의 주가 위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현대제철 가지고 있어. 수익 났어. 어디서 팔아야 될지. 또는 현대제철 관심 가는데 어느 구간에서 재진입 가능한지 지금도 사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미세하게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가격과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볼 만한 내용에서의 흐름은 거래량이죠. 첫 번째,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유일하게 주가의 선행에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흐름에서의 전 고점입니다. 돌파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의 고점은 이 가격입니다. 4만 5천원 내외의 가격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현대제철은 4만 5천원의 앞전 고점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대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쭉 넘어가서 지난 5만 4천원, 5만 5천원 구간에서의 흐름에서의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대제철을 지금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출렁출렁 흔들흔들 하겠지만 5만 5천원까지는 1차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서의 대응 가능하고요. 그럼 신규로의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차로의 주가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현대제철, 철강주에 대한 언론에서, 시황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주가 흐름들은 쭉쭉 뻗어가기보다는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다는 형태로서의 흔들림 과정 하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리는 잡았기 때문에 가격 흐름에서의 전략적인 타켓 포인트를 잡을 때는 추세 잡았고 자리 잡았고 이제 상승 추세의 우상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특정 가격을 지칭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중 마이너스 권역에서 흔들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당연히 보유하신 분들은 5만 5천원 라인까지는 홀딩 가능하고요. 신규로에 접근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게 한 15% 올라와서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볼 때 철강업종 관심
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마이너스 흔들흔들 할 때 마이너스에서 더 빠질까 해서 진입을 유보하시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권역에서 진입하는 형태로의 접근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제철 일단 저평가 매력과 함께 최근에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고점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드렸고요. 작년 중순 고점이나 5만 5천 원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지금도 충분히 조정 시 신규 접근 가능하다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또 온라인 무료 교육에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전해드린다고 하는데 또 오늘도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온라인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화요일에서는 시장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시간에는 연기금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금이 왜 매수라고 있고 연기금이 매수할 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거의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파해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 교육 시간에는 종목이죠. 지금의 장에서 우량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딱 찍어서 내일 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는 형태로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종목 위주로의 목요일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 7시에 오늘은 또 종목 위주로 자세한 설명 진행해 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무료 교육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특징적인 섹터와 또 업종,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대장주 두 종목에 대한 접근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0만 분이 네. 지금 투자되어 있으시다고 합니다. 가장 네.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업종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반도체,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진 종목이 130개 종목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고 반도체가 가야지만이 시장이 자리를 잡고 추세적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언제 갈까요? 하이닉스 얼마나 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들이 3일 연속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를 살까요? 시장의 바닥점에서 정상 궤도까지의 지수가 진입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핵심주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대제철이 움직이긴 했지만 이전에 강관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었죠. 마찬가지로의 모습으로 하이닉스는 움직이는 반면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변주가 먼저 분위기를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우량주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 우량주 종목에 대한 상황, 움직임은 언제 나타날까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금리와 환율입니다.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걸러서 해석하고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 지수는 어제 101 찍었다가 10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2.9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어제 2.8포인트대로 다시 8%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꺾이는 흐름입니다. 달러도 꺾이는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매매를 합니다. 실적이 좋다 또는 이 기업의 성장성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이 싸 보일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이 싸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한국의 성장성이 높아질 때가 아니고요. 환율이 변화할 때입니다. 환율이 싸질 때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입니다. 이때는 미국 대비해서 한국의 시장이 절대 저평가로 가격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다 해석해서 여러분께 시황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타이밍에서의 포인트는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은 전일 기준으로 해서 방향 전환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는 어떤 형태로서의 진행을 하게 될까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종목을 사기보다는 핵심 우량주 한 10개, 20개 종목 내에서 한국이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분께서 가입하는 연금이나 펀드나 기타의 대체 투자, 대행해서 운용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가 대형주, 우량주를 절대적으로 많은 수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사는 날은 시장이 좋습니다. 상승 종목이 많아집니다. 외국인이 사는 시장은 몇몇의 핵심 우량주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는 장입니다. 당분간은 기관 투자자들이 장을 선도하는 시장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업종 간의 순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죠. 반도체의 업종 순환에서의 흐름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흐름에서의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의 순환 흐름에서의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조금 올라왔습니다. 매도하고 교체로 다른 움직이는 종목을 사볼까? 라는 투자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왜? 지금까지의 상황 하에서도 버텼는데 바닥 찍고 이제 움직이려는 시점에서 주식을 교체 매매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투자 포인트는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더불어서 이 반도체 업종의 순환매를 순환매가 돌아오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보유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 중소형주 관련주 내에서는 수산물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로 국내 수산물 수급에 굉장히 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수산물의 양이 굉장히 또 줄었다고 하는데 자, 이 수산물 관련주들은 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수산물 관련주가 그렇게 종목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 5개 내외 종목이고요. 네. 중국 관련 이슈도 있고 두 번째로는 돼지열병이 최근에 있었죠. 이 돼지열병 과 관련돼서 풍선 효과. 네. 돼지고기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니까 그쵸? 우리가 수산물을 먹게 되는 거고 이 기대감에 주가 움직이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매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왜 위드 코로나가 수산물 관련 종목에 연관이 되는지는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폐지됐고 관련해서 외식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모임도 갖게 됩니다. 이때 고기를 먹을까 회를 먹을까? 라고 많이 고민들 하시죠. 그래서 수산물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간 주가 소외 국면에서의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수산물 종목 그 관련 종목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주가 흐름과 패턴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 픽해서 설명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 산업입니다. 거래는 많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차트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래는 오늘 장에서도 한 4만 주 거래가 되는데요. 사조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그 수산물 관련 중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신라SG라든가 또 동원수산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죠. 주가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의 주가가 바닥 다지기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바닥점에서 턴오버하면서 거래 늘어나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죠. 수산물 관련주들은 급등하는 패턴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우상향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로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수산물 관련주에 종사하고 나는 이런 업종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장에서 수산물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움직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나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관점으로 현시점 투자를 하셔도 되는 업종의 흐름이다.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각광을 관심을 받을 시기에서의 상황이다 라고 수산물 업종에 대한 전체 흐름에 대한 진단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산물 관련주들 중국 봉쇄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투자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와 수산물 관련주 중심으로 업종과 처방전들 함께 잘 확인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분석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영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많은 내용의 메시지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를 쭉 애청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두 가지 키워드,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난 3월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드렸었죠. 지수가 2600포인트 그리고 급락하는 상황에서의 등락 과정에서 지금 주식 팔 때 아니다. 주식 팔 자리 틀림없이 만들어준다. 주가가 꺾일 때에는 시장이 하락 추세로에 전환될 때에는 항상 두 번의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꺾인 포인트를 확인하고 매도하더라도 지금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줄기차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아직 팔 때 아니다. 힘들지만 가지고 가자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에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27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 비중은 70%다. 2800포인트가 시장이 시작하는 스타트라인이다. 지수가 움직이고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2800포인트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이다. 2800포인트에서는 주식 투자 비중 100%의 투자로서의 대응하자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내 여러분께 들었던 키워드는 2800포인트 100%의 주식 투자로에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내용에서 있어서는 나는 방송을 보고 주변의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다
수익이 나고 다 올라가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종목 20% 올라간 종목 10% 올라간 종목 내 종목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부산과 대전과 목동에서 지점장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개인 투자자와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얘기하고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장고는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상세하게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에서 전체 자산의 투자 손익은 아마 손실이 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겁니다. 그럼 이 장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가는 패턴으로 우리가 종목을 잡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 마이너스 난 종목,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기에 대한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나 30% 손실 난 종목이 있어. 주력 종목이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전략과 전망, 그리고 대응 방법,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중순에서부터 여러분께 드렸던 세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대내외적 악재 해소되고 있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전쟁은 이미 끝났고요. 금리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점진적으로 잦아들 것이다 라는 해석을 드렸습니다. 2700포인트, 2800포인트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당분간의 영역에서 3개월여 구간에서 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좋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점을 이용한 매수로서의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매물 소화 과정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지수 비중이 큰 핵심 우량주보다는 지수 상관도가 약간 벗어나 있는 지수 관여도가 약간 떨어지는 시총 상위 내 종목보다는 시총 50위 이상권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이들 종목으로 수익률이 나타날 것이다. 280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핵심 우량주가 갈 것이고 그래서 지수 관여 비중이 낮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좋은 기업에 투자하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희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 대리, 주식을 사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진짜 내 계좌가 수익이 나는 방법은 주식을 최초에 매수했을 때 그 주식이 일정 구간의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야 네가 진짜 수익이 난다? 왜 그럴까요? 막 움직이는 장중에 그 변동성이 커지면서 움직이는 종목을 살 때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성장성은 있는지 그거 돌아볼 겨를 없습니다. 움직임에 대응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꺾이면 그때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하지만 최초에 내가 주식을 일정 부분 들어가서 그 주식이 마이너스로의 진행이 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앞으로 성장성은 어떻고 비전은 어떻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정말 가는 앞으로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확신을 가진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 자산 배분. 뭐 말로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2700포인트 구간에서는 70%의 주식 투자 비중을 가져가자. 2800포인트 구간에서는 100%의 주식 투자 비중으로의 포지션을 가져가자.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분산 투자가 아닌 분할 투자이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종목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10종목, 20종목, 많게는 50종목 이상을 가진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시장에 성공하고 내 계좌가 수익이 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압축하고요.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두세 종목. 적정 수준은 다섯 종목 이하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한 세 종목 정도의 투자 대상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가 아닌 종목을 살 때에는 물타기 아니고 나누어서 진입하는 겁니다. 그 나누어서 진입 포인트는 내가 주가 흐름을 앞으로 당분간의 영역에서 어느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날지를 먼저 판단하고요. 일정 구간에서 나누어서 또는 일정 구간의 흐름에서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분할 투자로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투자하시면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손절 범위를 넘어선 종목에 대한 대응 어떻게 될까요? 30% 안 보는 게 정답일까요?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손실이 난 종목들을 잘 판단하셔서 가능성 유무를 두고 그 종목이 나중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야. 지금 시세 흐름과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업종의 종목이야. 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장중에 움직일 때 따라가는 종목들은 시장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자마자 팔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성장과 나의 계좌가 같이 하는 겁니다. 재무구조, 재무가치 판단해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아우 나는 이 회계학, 재무제표 어려워.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 간단한 방법으로의 설명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보셔야 될 부분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매매 주체.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물론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포지션 내에서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비중이 최근에 뭐 50%였는데 48%까지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50%였던 비중이 30%, 뭐 25%까지 빠진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망치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매매 동향에 대한 펀드멘탈 측면에서의 기본적 내용으로서의 첫 번째 여러분께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의 내용이죠. 기술적 분석 참 재밌습니다. 왜? 내가 예상하고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후행지표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하여서 주가의 미래 주가를 예상하기보다는 펀드멘탈 분석에 의해서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방향성을 잡으시고요. 기본적 기술적 분석 때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은요. 사는 시점 때를 잡는 방법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빠진 종목, 하락한 종목에 대한 내용에서의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종목이 30% 손실이 나 있어, 40% 손실이 나 있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어떠한 과정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닥 잡는 법. 어려우시죠? 제가 아마 2월 정도에서 여러분께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바닥의 시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격도와 투자 심리도를 활용해서 주가의 바닥점 잡는 법. 오늘 다시 한번 해당 종목에 대한 물타기 또는 전환 포인트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투자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투자 자산 대비해서 바닥점 왔을 때는 25%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 올라갔을 때 50%를 빠져나오는 방법들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 그리고 제가 방송 그 무료 교육 방송에서 한 번 더 추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시젠입니다. 여러분 시젠 주가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회사 좋대. 그리고 실적도 엄청 좋아. 주가는 계속 빠져. 지금 시젠에 대해서 투자되어 있으신 분들은 답답하고 속타고 애가 타실 겁니다. 주가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PCR 검사를 통한 확증 방법에 이제 강제 규정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그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 키트 매출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6개월 뒤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현재의 가격이 주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지금 가치가 아니고요. 6개월 뒤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형성화시킨 것이 주가입니다. 그렇다면 시제는 6개월 전부터 주가가 빠졌어야 정상이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6개월 뒤의 시즌의 형태, 주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기울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의 타겟점이 바닥점을 찍는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바닥을 잡으실 때 시즌의 첫 번째 바닥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항상 상승 N자형을 그리는데 상승 N자형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기본 전제 조건은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을 깨지 않는 조정이 나와야지만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깼습니다. 깼을 때 바닥점 찾는 과정에서의 흐름은 역으로 판단해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반등을 줄 때 지난 하락에서의 고점이 1차적으로 저항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바닥점을 찾을 때 앞전 고점으로 쭉 넘어갑니다. 시즌의 주가를 보면 이전 상승 N자형에서 앞전 고점에서의 가격이 지지 구간이 1차로의 지지 구간으로 가격을 정지시키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줬죠. 하지만 저점을 다시 이탈하고 깨지면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로의 저점은 이전 상승의 고점이 아니고요. 이전 상승에서 N자형의 첫 번째 N자형의 저점입니다. 이 저점이 두 번째의 저점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전 상승에서 고점 라인에서 깼던 종목들은 저점 라인에서 정확하게 받아줍니다. 그때가 바닥점 들어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즌의 주가는 기술적 분석 흐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거의 바닥권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성, 미래가치, 비전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십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회사의 비전과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보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앞으로 올해 플랫폼, 분자진단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죠. 기존의 PCR 사업에서 벌어놓은 돈을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기대해 봐야 되겠죠. 분자진단이 뭐냐? 인터넷 보시면 나옵니다. 회사의 성장성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서의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그 다음에 분자 진단 내용에 대한 앞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재무제표. 일단 보시면 회사가 번 돈을 딴 데 안 씁니다. 유보시킵니다. 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가능성 두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난 고점에서 15%, 14% 비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고점에서의 비중보다도 더 높은 비중으로의 투자가 되어진 형태입니다. 바닥점법 두 가지죠. 이격도와 투자 심리가 딱 두 번의 저점 구간에 딱 들어왔을 때 이때가 바닥점입니다. 이격도는 90 이하, 투자 심리가 20 수준 이하에 들어올 때 그 종목은 단기의 반등일지 추세의 반전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리바운딩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의 시즌의 주가 흐름 보더라도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항상 바닥에 나왔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는 바닥이 안 나왔느냐?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안 들어왔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올 때. 지금의 구간에서의 상황.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의 것들을 잘 복기하셔서 내가 가진 종목이 30%, 40%, 50% 손실이 나 있는데 이 종목을 더 사고 더 가져가고 더 만들어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대응해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적용을 하시면 손실 나신 종목들 충분하게 여러분들 새로운 종목 사시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손실 종목으로 대응해서 내 계좌 플러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렸고요.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영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확인해볼까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종목은 네. 대한유화입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내에서 순환하면서 타겟점에 왔을 때 설명을 네.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업종이고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시간이 또 하나 있죠. 온라인 무료 방송 교육에서 대한유화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와 해부를 해서 나 이 종목 사고 싶어. 어디에서 할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여러분께 설명을 진단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차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종목을 말씀드렸더니 안 사신 분도 계시고 못 사신 분도 계십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여러분께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종목명만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과 흐름과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 여러분께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은 대한유화였습니다. 또 설명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자세한 분석과 가격 전략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같은 부분들은 또 온라인 무료 교육 참여하시면 설명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교육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TV에서는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10분 뒤 5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이데일리온 전문가 정종택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들도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이렇게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